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의 목격담에 이어서 총선 이후 처음으로 현안에 대해서 공개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제였습니다. 18일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비판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뭐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이게 뭔 얘기야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직구하지 말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던데, 사흘 만에 다시 없던 일이 되긴 했어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사과까지 했습니다. 혼선을 끼쳐드려서 사과드리고,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정책 검토를 제대로 하고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직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섣불리 KC가 대한민국 국가가 보증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거를 인증받지 못한 상품은 수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상품을 그러면은 다 인증을 해야 되나? 그러면 국가가 그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많아지고. 그런 것에 대한 좀 비판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좀 드러내고 싶어 한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두 번째는 정치인들도 만났다가, 당직자들도 만났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정책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나는 이런 대안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점점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라는 쪽으로 발걸음을 높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재밌는 분이 한분 있어요. 아, 재밌다기보다 이 전선에 참여한 분이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KC 미인증, 이거 잘못됐다, 재고해라, 이랬더니 당신들이 처신의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 편을 좀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존의 문제냐, 아니면 편리와 불편의 문제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막 얘기를 하고 근데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전당대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차기 경쟁자들이잖아요. 나경원, 유승민, 한동훈. 그러니까 이 차기 후보들 간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고 있다. 여기 보면은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막 내까잖아요, 지금. 많이 비판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상호 견제구를 상당히 많이 날리고 있어서 앞으로 여권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재밌어질 것 같다, 흥미로울 것 같다. 야당은 이재명 당대표밖에 안 보이는데 이쪽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그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 방금 전에 콧방귀를 좀 뀌셨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러세요? KC 미인증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면 이런 국민의힘의 당내 그런 역학관계 때문에 그러세요? 역학관계 때문에 그렇게 좀 웃음이 잠깐 나왔는데요.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확실히 뭔가 견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부에 이제 대권까지 가려고 하는 잠룡들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잠룡들 입장에서 볼땐 특히 이제 지자체장이면 행정을 실제로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이 보수 지지층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좀 체감할 수 있을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자체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고, 그렇지 않고 당내 인사들은 좀 비운 쪽에 조금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결국은 보수 지지층을 바라보면서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좀 살짝 웃음이 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한전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전 위원장 측근이 하는 전하는 말로 당대표 출마가 한80% 정도 기울은 것 같다, 이게 언론 보도로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한국일보에도 비슷한 코멘트가 세계일보에도 실렸고 한국일보에도 같이 실렸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대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에 말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직접 들은 사람이 표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몇개 신문에 동시에 이 사람 코멘트가 실렸다는 얘기는 한전 위원장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많이 기울었구나, 기울어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한 전 위원장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일종의 기대를 섞어서 80% 정도로 기운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은 한 발 더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한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일종의 이제 대통령하고 만나지 않음으로써 선긋기를 하고 그다음에 당직자나 비대위원들하고 만나면서 식사를 하면서 뭔가 정치를 하다가 목격담 정치를 하면서 골전도 요폰 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목격하게 만들면서 뭔가 기대감을 만들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좀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한준희 위원장은 목격담 정치 말고 간보기 정치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직접 의견을 내라 이런 이제 보수 언론들의 압박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부응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전당대 출마 쪽으로 성큼 지금 다가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전당대회 쪽으로 지금 한전 위원장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두 분 다 진단 같은데